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올바른 우리말 시간입니다. 먼저 채널A 프로그램에서 잘못 사용한 표현을 짚어보고 정확한 뜻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 속 표현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글로벌 몸신에서 잘못 사용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방송에서는 스페인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노래를 부르는 출연자의 모습이 비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셔라는 표현이 잘못 사용됐습니다. 네, 출연자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숨을 쉬어라는 자막이 등장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쉬어는 틀린 표현이죠. 네, 쉬어의 원형은 맛이 식초나 설 익은 살구와 같다를 뜻하는 시다인데요. 주로 포도가 아주 셔 또는 이 주스는 아주 시다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앞선 상황과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입이나 코로 공기를 들이마셨다 내보냈다 하다의 의미를 가진 쉬다의 활용형 표현 쉬어를 써야 하는데요. 따라서 숨을 쉬어가 아닌 숨을 쉬어로 써야 합니다. 네, 다음은 방송이나 언론 그리고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어 단어의 우리말 대체어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비용을 각자 낸다는 의미로 더치페이라는 말 가끔 쓰는데요. 브라질 무조건 더치페이예요. 진짜로? 음식을 시키지 않고 식사하는 친구를 기다려준다는 요즘 애들의 더치페이 문화가 화제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단어는 더치페이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표현 중 하나인데요. 먼저 더치페이의 정확한 뜻부터 짚어볼까요? 네, 더치페이는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일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주로 여러 명이 식당에서 음식을 함께 먹은 뒤에 음식값을 각각 내는 상황에서 더치페이를 사용합니다. 네, 그렇다면 더치페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 표현도 확인해볼까요? 네, 국립국어원의 발표에 따르면 더치페이의 우리말 대체어는 바로 각자 내기입니다. 네, 그리고 올바른 우리말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A 프로그램에 등장한 발언이나 자막 중 정확한 뜻을 알고 싶은 조어나 평소에 자주 헷갈리는 표현, 그리고 유래가 궁금한 단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채널A 시청자마당 홈페이지에 우리말 제보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올바른 우리말을 통해 살펴본 두 가지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